자, 선배님들 안녕하십니까. 장캠핑의 짬핀입니다. 저희 오늘 이렇게 남자 셋인데 남자들의 여행을 출발하려고 합니다. 원래 그러려고 한 거 아니잖아요. 엄마 일 많아가지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마는 일이 많으니 저희들끼리 여행을 일단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디 가느냐? 제주도! 제주도 갑니다. 딴펠이랑 오늘 같이 가야 돼가지고 서울에서 목포까지 한 5시간 운전해서 가야 됩니다. 내일 아침 9시 배를 타고 목포에서 제주도로 그렇게 들어가는 일정입니다. 일단 목포까지 가보겠습니다. Go, go, go! Let's move! 목포에서 배를 타야 되는데 이 목포항에서 출발하는 배가 두 개가 있어요. 퀸 제누비아호랑 퀸 메리 2호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타는 배는 퀸 메리 2호예요. 아침 9시에 출항을 합니다. 자, 우리 왕자님 두 분 내리실게요. 제가 할게요. 아저씨 따라가. 저는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걸어서 나오면 됩니다. 차박행 탈 때 이렇게 도킹하는 것처럼 차에다 휠에다 이렇게 합니다. 울릉도 갈 때 이제 뉴 시다우퍼로는 발렛을 해줬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굉장히 편하게 차량 적재를 했는데 여기는 이제 본인이 스스로 차량을 가져 올라와서 적재해야 됩니다. 이제 탑니다. 이야. 야. 우와. 엄청 길어졌지. 어디 몇 번인지 안 빨리볼게. 여기 빨리 괜찮대. 딱 들어가서. 앉아서. 앉아서. 제주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네. 얘는 어때? 괜찮았어? 네, 엄청 맛있어요. 우와, 진짜. 추천합니다, 아빠. 구독자들에게. 아빠. 오, 고기국수 처음 먹어봤거든요, 저도. 와, 진짜 너무 맛있네. 그리고 여기 올레국수 여기 추천해가지고 얘기 듣고 이렇게 왔는데 진짜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3시까지밖에 영업을 안 해요. 그러니까 3시 이전에 오셔서 드셔야 합니다. 그래요? 국물이 너무 진하고 국수도 맛있고 고기가 안 질기고 부드러워요. 고기가 안 질기고 부드럽다고. 만약에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주세요. 구독 안 눌렀다면 눌러주세요. 봉아, 야, 네가 치지 말고. 이게 이렇게 저절로 가잖아. 저 봐봐. 저거 오르막길인데 이게 내려간다 이거. 이게 가잖아 이게. 어? 간다 뒤로 간다. 뒤로 간다. 뒤로 간다 이거야. 그래서 이게. 야 이거. 저거는 완전 동글동글하니까 잘 간다, 그렇지? 저거 진짜 잘 간다.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어, 저거 봐. 이게 올라가는 길인데 가잖아. 신기하지? 올라가잖아 지금 오르막길이잖아. 산다. 파로이드 추락. 야, 파로이드 추락. 도깨비도로 체험 완료.
room, shawty. It's okay, at the lake, it's a party. It's a motherfucking party. And it's better go down. Ooh, put it on me. Smile upon so shawty. On the way to the lake, ooh, yeah, it's a party. It's a motherfucking party. It's better go down. Pass me a cold one, only getting older. So I'ma go and pull you closer. It's okay with you. If the mountains on the cans blue, need one for both hands, baby, grab two. Lay out on the front and get your tan on. Water to my knees, 100 deep at the sand bottom. Keep a track of time, fuck a last car. On the prize, everyone looking like who she. Maybe off one in that two piece. Water pit is my intentions, I can make it splash. What's the cost of risking it all? I can pay in cash. It feels right. 야, 여기는 아직 밝은데. 대나무 숲은 진짜 아주 복잡한데 여기는 이상한 나라로 통할 것 같아요. 이거 가면 이상한 세상으로 다른 세상으로 통할 것 같은데 여기 여기 완전 한복숭이네요. 와 멋지네요. 오 조심 조심 조심. 네, 여러분 저는 수목원 한라 수목원을 갔다 오고 수목원 테마파크가 지금 6시가 넘어가지고 좀 입장이 좀 안 될 것 같아서 다음에 가기로 했고요. 이 앞에 또 수목원 야시장 이렇게 있습니다. 푸드 트럭들이 이렇게 엄청 많아요. 와 쭉 있어요. 저 끝에까지 있습니다. 저 끝에까지. 제가 있던 서울 쪽은 날씨가 굉장히 좀 추웠거든요. 그래서 옷을 좀 두꺼운 거로 준비를 했는데 날씨가 굉장히 덥네. 아, 일단 여기에 뭐가 있는지 좀 돌아보고 우리 먹을 거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들이랑. 와, 쟤 장사 잘한다. 목에 팽이 한다. 병도 안 가는 길. 갔다. 저희는 지금 용두암에 왔습니다. 야, 아빠 같이 가. 역시나 이런 스펙타클한 일이 또 생겼습니다, 여러분. 친구한테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원래 오늘 저녁은 이제 친구가 원래 제주에서 1년 살기를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네 집이 이번에 전셋집으로 이사가면서 1년 살기 하는 집이 남았다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갔는데 친구가 이제 확인차 이제 집을 갔는데 보일러가 안 된다. 그래서 지금 급하게 숙소를 찾아야 됩니다. 지금 숙소를 찾아야 되는데 아직 라미님이 아직 안 왔어요. 지금 9시가 넘었는데 라미님 오면 예약하고 바로 숙소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 스펙타클한 역시 또 여행의 맛은 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라미님 기다렸다가 그러고 가겠습니다. 아우 되게 피곤하네 근데. 아우 드디어 짱캠핑이 완전체가 됩니다. 라미님을 데리러 지금 제주 국제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예, 엄마 나왔다. 예, 예, 이현이 없어졌어. 예. 제주도의 첫 길을 라면. 자, 그래서 저희가 어디에 왔느냐? 지금 친구네로 그냥 왔습니다. 날씨가 별로 안 추워서 그냥 친구네 집으로 왔고 괜찮아요. 전기장판 그냥 깔고 자면 되니까 지금 시간이 거의 11시 반이 다 돼가지고 괜찮습니다. 캠핑장보다 뭐 훨씬 좋죠. 편의점에서 뭐 먹을 거 좀 사왔는데 먹고 그러고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피곤하네요. 빨리 한 잔 먹고 자야지. 제주 막걸리 한번 먹어볼게요. 역시 좋은 거네.
자, 여기. 저기 엄마 가방 어떻게 써? 뭐야? 알코올향 많이 나지? 알코올향 진짜 많이 나네. 너무 싱거워. 물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물 맛이 진짜 많이 난다. 진짜야, 물이야. 재료야. 제주 지하수가 좋아가지고 여기는 물 틀어도 그냥 막 먹어도 된대요. 그냥 안 씻어도 되지 않나? 이 집은 제 초등학교 동창 저희 친구가 그 제주도 1년 살기 연세를 내고 빌렸던 집이에요. 근데 이제 제주도를 계속 살고 싶어가지고 이제 전세를 얻어서 이사를 가고 이제 한 달이 남아가지고 지금 비어있는 상태라서 저희한테 어저께 그냥 와서 자도 된다라고 했고요. 지금 바람이 좀 불어요. 이제 좀 약간 바람이 불기는 하는데 날씨가 굉장히 지금 따뜻합니다. 네, 더워요. 오히려 하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구름도 많고 흐리긴 했는데 그래도 굉장히 더워요. 날씨가 이렇게 더워도 되나 싶어가지고 지금 제주 1년살이 뭐 한 달살이 하는 이런 스테이 하는 그런 단지라고 해요. 그래서 아이들 놀 수 있는 그런 뭐 축구 농구 하는 데도 있고요. 아빠 여기 동굴 있다니까요. 그러네. 야 진짜 동굴 있다. 야 꼼꼼해서 안 보여. 여기 축구 농구할 수 있는 데도 이렇게 있고요. 그네도 이렇게 만들어두셨고 방방이도 저기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귤농장 이렇게 있어서 귤 따먹어도 되는 귤 따기 체험할 수도 있고 귤은 언제든지 따도 따먹어도 되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저희는 하루 잘 묵었고 다음 장소로 이동하겠습니다. 밥도 좀 먹어야 되고요.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들이 너무 이뻐 그쵸? 색깔별로 노란색, 주황색, 파란색 한 갈치집에 왔습니다. 착한 갈치 먹고 나왔고요. 네 명이서 밥이랑 해가지고 다 배부르게 먹었고 세트로 하니까 조림 먹고 구이 먹고 근데 구이는 약간 그냥 갈치 구이라기보다 갈치 튀김이랑 비슷해요. 튀김옷이 굉장히 두껍게 되어 있어요. 간도 짭짤하고 되게 맛있게 먹었고 그냥 엄청 맛있는 맛집이라기보다 가성비가 좋은 집인 것 같아요. 이렇게 먹고 세트에 59,000원 저희가 이제 어른들 애들둘이어가지고 4인이었는데 3인용으로 시켜서 59,000원 2인이 49,000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애들이 먹을 새우튀김까지도 주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습니다. 또 다음 장소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세속가게 왔습니다. 여기에서 카약 체험을 할 수 있어가지고 아이들이랑 지금 카약 체험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기상이 좋지가 않아서 운행을 안 하고요. 한 곳 하는 데가 있어서 그쪽에서 오늘 하려고 합니다. 카약 체험하러 가시죠. 일로 오세요. 자, 이게 태우라고 해요. 여러 명이 같이 타는 그런 거고, 이거는 운전을 우리가 안 해도 되는 거고, 자, 저쪽에 가시는 분, 저기에 카약 저희가 탈 겁니다. 안녕. 올라가면 안전부터 떠 있어요. 안녕. 안전만 당기세요. 이제 방금 전에 막
막 타고 왔습니다. 여기 쇠소각입니다. 쇠소각. 이쪽에서 배를 타고 이렇게 저 끝에까지 한 바퀴 이렇게 슉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바람이 이렇게 불다 보니까 여기서 가는 길은 굉장히 빨리 갑니다. 굉장히 빨리 가요. 노를 별로 젖지도 않아도 가요. 근데 올 때 바람이 맞바람이라 가지고 안 가. 이분도 굉장히 고생하고 계시는데 안 가. 여기까지 가는데 너무 힘들어요. 팔에 알을 다 버리겠어. 이런 흐린 날에 바람 많이 불 때는 그런 거 감안하고 타시기 바라겠습니다. 짠짠짠비! 짠짠짠비! A, B형끼리 다 A, B형 없어 우리. 아들들이 저기 있네요. 어허이. 자, 화장실 욕조 있고요. 이런 식으로. 근데 두 개. 저희는 이제 대기가 좀 많아가지고 포장을 하기로 했습니다. 포장을 해서 그냥 숙소 가서 들어가서 먹기로 했습니다. 30분 걸리네요. 아, 방어, 오늘 방어회, 그리고 한치 불안해. 튀김, 한치 튀김. 조금씩 먹어, 조금씩. 빨리 먹고 끝내고 자야지, 그쵸? 안 돼요, 방어 없어. 조금씩 먹어요. 그때마다 미치는 거. 유쾌야? 아니지. 짠짠 짠호텔. 짠짠 짠호텔. 오늘은 지금 호텔 전문 리뷰 유튜버 짱호텔을 보고 계십니다. 좋네. 아 좋네. 여기 신화월드에서 가까운 여기서 한 15분 거리 횟집앞개로 여기 거의 왔다 갔다 왕복하고 뭐 대기 시간 해가지고 한 1시간 걸려서 포장해 오긴 했거든요. 근데 진짜 맛있긴 맛있네. 사람도 엄청 많고 대기도 엄청 길었는데 맛있긴 맛있네요. 확실히. 아, 좋네요. 방어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 맛있게 먹고요. 뭐 퀄리티도 굉장히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근데 햇볕이 좀 많이 눈이 부시기는 하는데 또 저쪽 보면은 또 날씨가 좀 흐리기는 해요. 아직까지. 그리고 오후가 되면은 좀 날씨는 괜찮아지는데 바람이 오늘 많이 분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실 아이들 데리고 캠핑하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서 일단 지금 어저께 못 쓴 놀이공원에 가서 아이들 놀이공원 놀이 기구를 한번 좀 타보려고 합니다. 아우 눈 부셔. 가볼게요. 불편하네. 이건 뭐다 팬이 이거?
신화 테마파크에 왔습니다. 바람이 너무 불어요. 오, 바람 왜 이렇게 많이 부니? 엄청 불어, 바람. 왜 이렇게 불어? 야, 신화 테마파크, 웰컴. 유니버설 스튜디오 같이 해놨네. 여기 일단 입구 쪽은 유니버설 스튜디오 같이 잘 해놨네. 와, 멋있어. 웅장해요. 그리고 사람도 없어가지고 바람이 불어서 없는 건가? 이렇게 쭉 들어오면 여기 공연장이 있고, 이쪽은 라바, 이쪽은 오스카 월드, 이렇게 두 군데 월드가 있네요. 일단 오늘은 라바부터. 저 위에 놀았던 데가 이제 워터파크 옆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게 라바 월드. 나오시는 출구는 입구 반대편 문자가 서 있는 곳으로 따라오시면 위치에 있습니다. 놓고 가시는 소지품 없으신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나가시는 출구는 입구 반대편에 열려 있습니다. 어떠셨어요? 아, 힘들어, 힘들어. 어지러워. 아우, 어지러워. 아우. 보내세요. 아우, 어지러워. 어제 생각보다 많이 많이 무겁습니다. 이제 앞에 있는 부탁이. 어우, 토 나올 것 같아. 아, 진짜 미치겠다. 꼼꼼하게 써주시면 됩니다. 네, 점수 확인해 주시고요. 저희 다음 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잘했어. 우리 지금 안경 여기 안쪽에 넣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사이즈가 엄청 큰 놀이공원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이들,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 놀기에는 정말 좋은 그런 거 같고요. 신화월드 오시면 와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식사를 하러 가려고요. 식사하러 가시죠. 국수바다라는 곳에 왔습니다. 네, 그 라미님, 그래도 저희가 첫날 맛있게 먹은 그 고기국수, 네, 한번 맛은 보여줘야 될 것 같아서. 근데 여기는 뭐 검증은 사실 안 된 데라 가지고 일단 가까운 데로 와봤어요. 한번 맛을 보고 갈게요. 평에서는 비빔국수가 맛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지금 라미님이 이제 다시 서울로 가는 시점이고요.
공항으로 지금 데려다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 혼자 아이들을 케어해야 된다라는 그 압박이, 라민이 없을 때는 괜찮았는데 갑자기 라민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막 부담이 너무 되네요. 지금 혼자만 좋은 그런 시절을 보내고 그러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기로 하고 간 거잖아요. 아, 잘 가시게. 내가 버리고 가는 거 같잖아. 뭘 버리고 잘 가서. 아니거든? 나도 제주도 있고 싶거든? 조심조심조심. 아. 아, 조심 가, 빨리. 가. 아. 자, 어저께 2호 컨디션이 약간 안 좋아져서 저희 급하게 또 어저께 룸을 잡았습니다. 여기는 47,000원짜리 방. 일단 뜨거운 물 굉장히 잘 나오고, 한 번씩 30초만에 한 번씩 굉장히 뜨거운 물이 나와서 그거는 조금 그렇지만 그래도 뜨거운 물 잘 나오고 뭐 간단한 샤워시설을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침대방 이렇게 두 개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바다가 이렇게 바로 앞에 있습니다. 와, 멋지죠? 바닷소리도 되게 좋다. 오늘은 이제 드디어 캠핑을 한번 해보러 가려고 합니다. 이현이 컨디션이 지금 많이 호전이 되어서 이현이 케어하느라고 잠을 많이 못 잤는데 오늘은 캠핑장 가서 좀 쉬면서 좀 그렇게 할까 생각 중입니다. 여기는 지금 제주 애월이고요. 제가 묵고 있는 숙소는 제주 시드니. 제 시드니 같아요. 안 가봤지만. Wish I had the perfect words. I really wanna tell you so bad. That you are made for more. 저희는 벌써 제주에서 4일째네요. 금, 토, 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어제 라미님이 가셨고, 라미님 가시는데 왜 이렇게 찡하고 막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저께 좀 애들도 아프고 그런데 괜히 우리만 남겨지는 것 같고 막 그래서 둘이서 막 서로 막 눈시울이 붉어지고 막 갑자기 무슨 이산가족도 아닌 게. 이제 한 3일 있으면 만나긴 합니다. 자, 일단 날씨가 오늘부터는 좀 좋아질 거예요. 지금 날 햇빛도 좀 찌고 그래서 캠핑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우리 저희는 애들이 지금 갈치를 먹고 싶다 그래서 애월에 있는 갈치 솥밥으로 가고 있어요. 갈치 솥밥 전문점 온기로 가고 있습니다. 맛있었어? 온기 맛있네, 그치? 뭐 싼 가격은 아니죠. 인당 2만원어치 했으니까 저희 아이 둘이랑 셋이서 했는데 아이들 정말 잘 먹었고요. 맛있어요. 그리고 이제 가시 발라주는 일은 별로 없으니까 옥동구이는 또 이제 또 발라서 먹어야 되긴 하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되게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슴슴하니 괜찮습니다. 간장 넣어가지고 간 맞춰서 본인이 넣어 드시면 되고. 오, 오늘 날씨 좋다. 이야, 오늘 날씨 좋다. 와, 오늘 날씨 시기네. 갑자기 또
신화 월드 리조트에 또 왔습니다. 스펙타클하네요. 이호가 지금 이현이가 좀 기침을 계속 해가지고 캠핑하면은 좀 더 심해질 것 같아서 싸게 잡아서 왔고요. 엊그저께 좀 약간 이 청소 관련해서 좀 이슈가 왔네. 문 열어드려. 그 말씀드리다가 이제 뭐 끝났지만 지금 옮겼습니다. 방을. 방 크기도 좀 커지면서 좀 원래 저희가 이틀 전에 묵었던 방이랑 똑같은 컨디션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주셨어요. 그래도 뭐 신화월드가 없는 말은 하지 않았다. 가격이 제일 싸요. 18,000원으로 이렇게 지금 저희 외식하면서 한 끼 먹은 것 중에 가장 저렴하게 먹었는데 제일 맛있게 먹었어요. 아이들도 어말 미역국 먹었는데 제일 맛있게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맛있었지? 네. 야, 여기는 진짜 가성비 진짜 짱이네. 와, 비빔밥을 시켰는데 김치찜을 주네요. 대박이다, 대박. 시간도 그렇고 아이들 좀 컨디션도 그렇고 올라가지는 않을 거고요. 여기서 사진 몇 방 찍고 그러고 만장굴 탐험을 가겠습니다. 우리 이호가 탐험을 또 굉장히 좋아해서 만장굴 탐험을 한번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쪽으로 왔어야 되네. 오우. 좋아. 야, 차 조심해. 왼쪽으로 붙어져 가. 왼쪽으로 붙어져. 왼쪽으로. 이제 내려가. 이제 내려가. 우리는 나가고 있습니다. 제주항에서도 마찬가지로 차를 선적을 한 다음에 터미널로 가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승선을 해야 하면 됩니다. 목포 가려면 시월드 고속페리 저쪽으로 가야 됩니다. 어디로 가야 돼? 저희는 지금 목포에 도착을 했습니다. 4시간 40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뭐 연착은 안 된 것 같고 이번에는 그냥 잘 온 것 같아요. 확실히 오후 시간이 되고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다 보니까 다들 피곤해가지고 다들 엄청 떡실치느라고 잤네요. 4박 이상 정도 하실 분들은 배 타고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렌트값보다는 배값이 훨씬 저렴하고 이제 운전이나 뭐 이런 게 좀 힘들긴 하지만 약간 비용 세이브를 감안을 한다면 그 정도 노력은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비용 약간의 고려하시는 분들 계신다면 그렇게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내 차 운전하는 게 잘 편하잖아요. 퀸 제누비아호가 바로 앞에 저희 앞에 있습니다. 새벽 1시 출항배죠. 네.